안녕하세요. 네, 레디컬 마켓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할 전종훈입니다. 먼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레디컬 마켓과 블록체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같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있는 분들은 저같이 블록체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레디컬 마켓이라는 게 갑자기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 많이 하셨을 거고요. 다른 경로로 레디컬 마켓을 접하신 분들은 블록체인이 뭐길래 이렇게 같이 레디컬 마켓과 엮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면서 가로 열고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던 거는요. 뭐 향후에는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도 많이 레디컬 마켓 아이디어가 전달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레디컬 마켓을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쪽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3일 전에 약간 많은 하락 때문에 코인마켓캡 3위로 떨어진 비운의 이더리움인데요. 먼저 제가 블록체인을 하는 제가 레디컬 마켓을 처음 접하게 된 게 4월에 그러니까 비탈릭이 개인 블로그에 그 레디컬 마켓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막 그 전에 카피를 받아봤겠죠. 그래서 그 장문의 감상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상문 끝에 이제 레디컬 마켓을 이퀴빌리어라고는 다른 책과 함께 매우 추천한다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저 다른 책은 약간 그 뭐라지 그 옵티마가 그러니까 그 최적이 아닌 그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이슈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의 의견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가 나온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레디컬 마켓의 아이디어를 이더리움에 구현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블록체인 행사에서도 많이들 레디컬 마켓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뭐 컨센서시스나 여러 그런 블록체인 컨퍼런스들이 한 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CESC라고 아마 거의 크립토 이코노미 관련돼서는 거의 유일한 컨퍼런스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반나절 동안 레디컬 마켓 세션이 열렸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이건 2주 전에 있었던 이더리움 쪽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인 데브콘에서 제일 마지막에 4일짜리 행사였는데요. 제일 마지막 날 그걸 종합하는 자리에 이제 글렌 웨일이 나와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어게인스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아직 동영상으로는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왔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근데 책 내용에서 그렇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어서 네, 나중에 아마 유튜브에 올라올 텐데 아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었던 게 여기 약간 그 행사에서 테마송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들 한 다음에 캐스퍼 is coming. 캐스퍼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그런 알고리즘 이름이고요. 이더리움 2.0 한 다음에 new ways to govern radical markets. 그래서 이더리움이 미래에 이제 레디컬 마켓을 가버나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그래서 만돌린 이렇게 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약간 테마송처럼 사용했던 노래고요. 그래서 이제 글렌 웨일과 이제 비탈릭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코파운더이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재가 만나서 여러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고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5월 달에는 비탈릭과 글렌 웨일이 같이 이제 비탈릭 미디움에다가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고 9월에는 비탈릭과 글렌 웨일 그리고 조의 힙핀이라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대학원 과정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 분이 같이 리버럴 레디컬리즘이라는 페이퍼를 적었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앞뒤로 나뉘는 논문, 그러니까 좀 무관한 논문을 두 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앞부분은 그 코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할지를 이제 투표를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쿼드라틱 보팅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서 모델에서는 이제 스태틱하게 그래서
내가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뭐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거나 뭐 유치원을 짓는다거나 어떤 그런 옵션들이 고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다이나믹한 세팅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제안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아갈 수 있는 세팅에서도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인 모델을 해서 증명했던 부분이고요. 앞쪽 부분은 뒤쪽 페이퍼는 뒤쪽 그러니까 페이퍼의 뒤쪽 부분은 리버럴 레디컬리즘의 뭐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하나씩 언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계까지 이렇게 다뤄보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이제 비탈리카 글렌웨일이 서로 이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좀 장문의 글을 미디엄에 글렌웨일 미디엄에 적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는 그러니까 레디컬 마켓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분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 분산 그리고 분산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두 분산이죠.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과 분산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제 좀 재밌는 게 레디컬 마켓 책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언제냐면은 그 리버럴 레디컬리즘 논문이거든요. 여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레디컬 마켓 아이디어를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좀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두 가지 테스트 베드를 애를 듭니다. 하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쪽을 언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자선 행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선 기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이렇게 어떻게 배분할지 이 두 가지 이 영역에서 레디컬 마켓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시스템에서 시장과 분산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의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퍼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블록체인 공동체는 혁신에 놀란 만큼 개방적이기 때문에 레디컬 마켓의 이상적인 실험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레디컬 마켓 아이디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비탈릭이 그 블로그에서 적었던 그러니까 감상문을 적었던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블록체인이 레디컬 마켓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의 기술적인 뼈대로 사용될 수 있고 이더리움식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복잡한 재산권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크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내용이요. 정말 아이디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쪽에서도 아직은 그런 논의가 좀 취급하니까 좀 아직은 지금 언급하기에는 약간 성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디어 수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장의 코스트 파셜 오너십 그쪽하고 2장 그 쿼드라틱 버팅 관련된 부분하고 5장은 아마 앞에서 안 다루셨을 텐데요.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 보상하는 그런 이슈가 좀 5장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챕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서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에서는 이더리움 주소와 이더리움 지대, 렌트하고 거래소 수수료 관련돼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주소인데요. 이더리움 주소는 크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글.com 뭐 이런 식의 인터넷 도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글.com이라고 치면은 네이버.com이나 치면은 그 123.123.123.123 같은 그런 IP 주소로 이제 변환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소를 기억할 필요 없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네이버.com이나 구글.com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레디컬 마켓스 점 뭐 ETH가 이제 여기 ENS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탑레벨 도메인인데요. 그걸 사용하면은 어떤 특정 해시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브콘 갔을 때 어떤 논의가 되게 많았냐면은 기존에 사실 지금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개발자가 기술에 되게 친숙한 개발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얼리 어댑터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사용성이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용자가 이더리움이 뭔가 이더가 뭔지 알아야 되는 왜 알아야 되는지 왜 가스라는 게 뭔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 뭐 프라이빗 키가 뭔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일상생활에 도입하기에 장벽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ENS도 같이 좀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인터넷 도메인과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경매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 도메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유지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유지비가 없습니다. 좀 재밌는 모델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그 부동산 알박기에서 예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아마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생기면은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명을 정하냐가 아마 굉장히 이슈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도메인들이 짧은 도메인들은 거의 다 지금 없거든요. 남아있질 않아서 5자짜리도 거의 5자짜리는 말도 안 되는 도메인조차도 안 남아있지 않고 6자짜리 정도만 돼도 거의 발음하기 힘든 정도의 철자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닷컴 도메인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탑레벨 도메인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게 약간 해소가 됐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점유하고 있는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마켓에다가 계속 그냥 그러니까 도메인을 그냥 대량으로 사가지고 실제 서비스는 거기서 올리진 않으면서 이제 높은 값을 받고 되팔려는 그런 그 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만 존재하는 상황이 와가지고요. 그런 비슷한 현상을 이제 코스트 방식으로 매년 주소를 경매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레디컴 마켓 관련돼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내놓은 가장 뭐 명확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물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안이고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제 이름으로 만든 ENS 주소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 제3자가 저한테 돈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단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할 만한 유인과 노력을 드리겠지만 제가 일반 개인이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받고 있는 거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지대입니다. 렌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더리움은 모든 노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상태를 공동 같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위변조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뭐 암호학적인 방법을 여기다 더 가미하면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태 정보에는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이런 계정 정보나 아니면 ICO 결과, 그러니까 ICO에서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토큰을 몇 개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 여기 포함되고요.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는 고양이 형질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털의 색깔이나 털의 모양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이제 그 상태 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보는 현재 한 120기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계속 사용될수록 활발히 사용되면 활발히 사용될수록 더 높아지 빠르게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성격이 이제 한번 저장한 정보는 그 저장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그걸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영원히 블록체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블록체인 저장 공간 문제가 뭐 비트코인 때부터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디어가 사실상 거의 3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요. 이더리움이 4년 됐다는 걸 보면은 거의 뭐 상당히 초기에 나왔던 아이디어죠. 그때가 뭐냐면 지대를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보를 계속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계속 올려놓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계속 돈을 내면서 그걸 유지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게 자동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전체 스토리지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해결하는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트리스 익스큐션 방법을 도입한다거나 제너럴 그러니까 영지식을 도입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후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더 선호를 받 커뮤니티에서는 더 선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렌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보낼 때는 보낼 때 어느 일정 금액을 작은 금액을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 개수가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블록에 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 수수료를 높이는 식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게 이제 분산거래소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오더를 남들보다 더 빨리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격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덱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거래 수수료 경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IC3 그러니까 코넬대 박사 과정 분이 이제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다음 내년에 논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필립 다이안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덱스에서 발생하는 게스 프라이스 비딩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쿼드라틱 보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투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쿼드라틱 보팅 자체가 이제 투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투표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블록체인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도입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 변경.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마이너하게 보상을 3개를 줬는데 그걸 2개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를 무효화 시킬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가져갈지 그런 의사결정 정책적인 혹은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커뮤니티에게 물어보게 그동안은 이제 커뮤니티에게 물어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마이너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됐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투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이코는 ICO라고 이제 많이들 접하실 텐데요. 이제 ICO의 문제점은 이제 초기에 펀딩을 한 다음에 먹튀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졌죠.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새로 제안된 방법인데요. 비탈릭이 제안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모금한 자금을 한 번에 처음에 초기에 바로 그 프로젝트 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줄을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의 성과에 따라서 매달 지급되는 돈의 양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치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제공한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공동체 펀딩이란 거는 마지막 공동체에서 이제 펀딩 보통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이제 공동체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이제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에게 유익한 프로젝트에게 이제 펀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된 사례가 이제 대쉬 같은 사례인데요.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 대쉬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마이 대쉬 월렛이라는 누가 이제 프로포저를 올린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내가 어떤 이런 서비스를 대쉬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갑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나한테 달라라고 제안을 프로포저를 올리고요. 거기에 실제로 굉장히 높은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가 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풀타임 개발자들의 임금도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그 분급을 주는 것도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비행기를 몰고 있는데 대치 현수막을 이렇게 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펀딩을 타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이너한테 이제 투표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테이크가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비례해서 투표권을 준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기존의 1인 1표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짜 계정 문제는 이제 뭐 나는 사실 한 사람인데 뭐 여러 사람처럼 행세해가지고 여러 표를 행사하는 그런 문제, 블록체인에서는 실비 어택이라고 부르는고요. 다수의 행포 같은 거를 이제 같은 문제가 있는 1인 1표제 문제를 큐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거 말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QV가 내가 9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계정 나눔으로써 계정을 나눠서 더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9개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제곱, 그러니까 뭐 스퀘어를 하면 이제 3이 되니까 결국 3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9개 표를 다 하나씩 이렇게 9개의 계정으로 나눠서 행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9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원 확인, 뭐 KYC를 통해서 신원 확인으로 계정 분할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 보상은 이건 5장 주, 그러니까 레티컬 마켓 5장에 나오는 주제를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좀 또 성격이 좀 앞에 거 다른 게 앞에 거는 약간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레디컬 마켓을 도입할 수 있는지 이슈인데요.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레디컬 마켓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뭐 많이들 요즘 노보세금이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쉽게 보면은 구글세나 아니면 페이스북세라고 보셔도 돼, 그런 이슈를 말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 생산자로서 자신이 데이터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책에서는 아마 월마트하고 페이스북을 예를 들었는데요. 두 회사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사와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현격하게. 왜 페이스북은 그렇게 인건비를 줄 수 있냐? 그거는 우리 일반 대중,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무보수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노동 시장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그 산업혁명 시기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당시로서의 레디컬한 어떤 제안 아이디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파업과 보이콧이 함께 가능하다는 주장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요. 일부 예상대로 경제 대부분이 AI로 자동화한다면, 여기서 AI가 나온 이유는 AI가 사실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상당 부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코스트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3장에서 나오는 VIP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5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댓글을 달거나 좀 유의미한 댓글을 달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이제 바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노동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공정하게 산정한 시스템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한계점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한계는 사실상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이 내재적인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 티놀 노벨 경제학상 연구나 아니면 톰소여의 모험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데 너무 노동이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었는데 뭐 이렇게 즐거운 척하면서 이렇게 칠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와서 나도 좀 칠하게 해줘 막 이러면서 뭐 사과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모든 걸 노동으로 이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치 산정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어뷰저라는 공격들이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쪽에서 스팀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스팀과 퀵코인 모델이 사실 여기에 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에게 보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스팀은 컨텐츠 생산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에 그러니까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모델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팀 모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어서 이후에 유사한 국내외 여러 사실 블록체인 팀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팀은 의도한 거는 이제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게 내시 균형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큰 소들끼리 서로에게 보팅을 하면서 이제 이익을 서로 나누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한 가치 산정 시스템을 속이려는 그러니까 어뷰즈하는 공격이 이미 이제 스팀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코인은 이제 오픈 소스 기여자에게 보통 개발자나 아니면 뭐 여러 뭐 꼭 개발자만이 아니라 뭐
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번역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오픈소스 기여자에게 후원받은 기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이제 기코인으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코인이라는 그 플랫폼이 그런 걸 하는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랜트를 많이 주게 됩니다. 외부 이제 이더리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프로젝트에게 작게는 뭐 몇백만 원, 크게는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단체에게.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받은 단체가 보통은 이제 이 기금을 이제 투명하게 나눠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요즘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걸 굉장히 잘게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각 덩어리별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상 기여해 준 분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커밋그라운드 같은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기코인이 아직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많이 있진 않아서 여기에 대한 폐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